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네. 네. 안 대표도 안 궁금한 척 하다가 네. 광고할 때는 그래 그 왜 그럴까? 어? 예. 자. MC들 와. 말이 그렇게 오늘은 많지 않았는데 이 프로가 없으니까 제가 질문만 하니까 네. 질문 좀 하지 말라고. 누가 제가 어떤 분이요? 그 댓글에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안 프로 질문하지 말라고? 예. 왜 왜? 배문성 애널리스트 나왔는데 좀 듣지 좀. 듣지. 진짜 많이 질문 안 한 것 같은데도 뭐라고 하시더라고. 아. 다음부터 진짜 아무 말도 안 하려고 아예. 그러면 뭐 하러 앉아 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소개하려고 앉아있죠 우리가. 네, 네. 언더스탠딩 장순원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예, 들어가겠습니다. 예, 저희는 조용히 가시면 예. 가시면 안 돼요. 네 오늘은 교환 매매. 네네네. 네, 네. 네. 네 교환 매매가 하여튼 그냥 사고 파는 게 아니고 집을 바꾼다는 게 교환 매매인 거죠. 예 예. 저희 사실 집 살면서 집 사고 파는 것도 몇 차례 안 하는데. 예. 이 경습 저희가 보통 하는 그런 매매 말고 아파트를 맞교환하는 게 사실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실까 싶긴 해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보편적인 거래는 아니긴 아닌데 유독 작년에 통계를 잡아보니까 이런 아파트들의 교환 매매가 급증을 했다라는 얘기를 갖고 왔습니다. 여기 네. 최근에 이런 뉴스들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화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예, 이런 건데 집이 안 팔리니 바꾸자 뭐 교환 거래 7배가 껑충 뛰었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 작년에 그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의 아파트 교환 매매가 650건 정도가 됐어요. 예. 그 1년 전에 한 400건이 채 안 됐는데 1년 사이에 거의 뭐 한 70% 가까이 급증을 한 거고 월별로 보면 연초에는 한 15건밖에 안 됐는데 뭐 뒤로 갈수록 뭐 11월에는 110건이 넘었으니까 정말 월별 거래를 보면 7배 이상 껑충 늘어난 거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 정말 극히 미미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교환 거래가 많이 늘었느냐 작년에. 이게 이제 교환 거래라는 게 네. 무슨 아파트 네. 2동 703호와 네. 8동 107호를 네. 그냥 바꾸자. 네. 내 거 네가 사고 네 거 내가 사라 네. 하는 그 거래 말하는 겁니까? 네 맞아요. 보통 저희 그 부동산 유명한 사이트에 가면 네. 뭐 예를 들면 뭐 이진우 아파트 A동 로얄층 로얄평 교환 거래 원합니다 이런 것들 교환 거래만 쳐보시면 정말 빽빽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집주인들끼리 집 바꾸자. 네네. 서로 그냥 너도 일가구. 근데 처음에 저희 저 처음에 이런 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야 그 뭐 아파트를 맞 바꿔 이게 말이 예. 돼? 예. 그렇지. 라고 생각하실 아파트 스와핑이라고 노호택님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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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 합법적인 거래입니다. 그 가격만 제대로 산정을 해서 교환을 하면 예. 하여튼 그런데 이게 작년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너무 얼어붙으면서 교환 이제 거래가 아예 얼어붙었잖아요. 예. 그 지금 월평균 서울의 아파트 거래가 한 8,900건 정도밖에 안 돼요. 그 1년 전 뭐 2년 전에 비교하면 거의 10분의 1 통합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게 이 교환 거래 니즈가 있는 분들이 이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분들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를 청약을 받았는데 음흠. 원래 1주택이 있었던 분들이 그걸 처분하는 조건으로 새로 청약을 받으신 분들은 그 아파트 원래 갖고 있던 집 한 채를 빨리 팔아야 되잖아요. 예. 보통 그게 2년 정도 그 청약 조건부나 뭐 1년에서 2년 사이 그 동네마다 기간이 좀 다를 수 있는데 하여튼 2년 이내는 그 집을 팔아야 되는데 예. 마침 이 시기에 집을 팔려고 하니까 거래가 다 이제 실종이 돼버리다 보니까 이 교환 매매를 활용을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일종의 뭐 절세 뭐 절세 책이면서 뭐 아파트를 매매하는 그런 방안으로 요 교환 매매를 많이 활용하고 계시다. 집을 겁니다. 꼭 언제까지 팔아야 하는 경우가 언제 생깁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자면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시적인 2주택 요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최근에 좀 바뀌긴 했는데 요거 보시면 이제 양도세라든지 취득세 특례 뭐 대표적인 게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특례 혜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집을 한 채 갖고 있다가 새로 집을 한 채 샀는데 그 샀을 때 그
앞서서 가지고 있던 주택을 2년 내에 팔게 되면 1주택자로 보고 지금 12억 원까지 그 양도세를 비과세를 해주거든요. 집값이 12억 원 이하일 경우에. 예. 원래는 집이 두 채면 엄청난 양도세 폭탄을 맞아야 되는데 네. 일시적으로 2주택이니까 이 사람은 1주택자로 간주해준다라는 혜택을 줘요. 그러니까 집 갈아타기? 네, 갈아타기 할 때. 타잔처럼 이렇게 앞에 줄 잡고 뒷줄 놓은데? 아, 그렇죠. 그 2년 내에 팔게 되면 옛날 집을 팔게 되면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으니까 이분은 이제 2년 내에 반드시 팔아야 될 리지가 엄청나게 강한 분이죠.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처분 조건부 청약도 예전에 청약 받으면 로또였잖아요. 뭐 예. 3억 4억씩 막 벌었는데 그러려면 기존 집을 뭐 예를 팔아야 들면 되는데 예, 6개월 이내에 팔아야지 그걸 팔지 않게 되면 그 청약 받은 걸 취소를 당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 내에 팔게 될 리지가 어마어마하게 강한 거죠. 요거를 뭐 그렇죠. 예. 네, 요게 예. 이제 뭐 신규가 아까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그 1가구 2주택 특례가 됩니다. 예. 요거를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네. 왜 요런 니즈들이 생기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화면 잠깐 보여주세요. 예. 제가 이제 그 뭐 한 5년 전에 서울에 이제 마포 주택 요 A를 샀습니다. 이 당시에 살 때는 뭐 한 4억 정도에 샀어요. 근데 지금 시세는 한 12억 원 정도. 뭐 한 13, 14억 원 갔다가 최근에 좀 떨어졌어요. 12억 원 정도 됐고. 본인 케이스예요? 제 케이스면 좋겠다는 건데. 아,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예. 네. A주택, B주택이 있어요. 네. 2주택자예요? 예. 이건 이제 5년 전에 A주택을 샀고. 샀고. 네. 근데 한 1년 반 전에 이제 B주택을 하나 또 샀습니다. 예. 그래서 1가구 2주택자가 됐죠. 예. 그래서 요 A주택, 요 12억 원까지 오른 주택을 2년 내에 팔면, 이제 4억 원에서 12억 원이 됐지만, 매입가는 4억 원이고 지금 시세는 12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도 차이 거의 한 8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 주택을 2년 내에만 팔면 네. 양도세를 한 푼도 안 내는 그 특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집을 내놨어요. 예. 근데 지금 거래가 아예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다가오는데 거래는 안 돼. 근데 이거 기간을 놓치면 이제 2년이 지나면 이 주택은 이제 양도세 일반 과세를 하게 되면 뭐 그 6에서 45%까지 해당되는데 아마 이 주택은 양도세 차익이 많기 때문에 거의 예. 절반을 양도세로 내야 된다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이제 그 기간 내에 그 같은 이제 처지에 있는 어떤 분을 찾아서 팔아야 되는 다른 분 찾아서 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유명한 사이트에다 올려서 네 집은 나한테 팔고 내 집은 너한테 팔고 그렇죠. 일단 그래서 빨리 팔자. 팔자. 기간 내 팔면 우리 양도세 혜택을 챙길 수 있으니 팔아보자라고 이제 합의가 되면 네. 교환을 하는 겁니다. 교환을 하면 이제 선 매도 후 취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혹시 집값이 서로 아주 동일하면 교환이지만 네네. 아무래도 우리 집 인테리어도 좋고 향도 좋고 해서 네. 한 4천만 원은 비쌀 것 같은데 네. 라고 하면 4천만 원의 차익은 서로 합의해서 주고 만약에 차익 있다. 그럼 돈으로 주는 아, 거죠. 그래도 그래도 내 집 판 거가 되고 네 집은 그러니까 너도 1가구 2주택이고 나도 1가구 2주택이니 서로 빨리 팔아야 되지 않겠니? 아, 그게 꼭 1가구 2주택일 필요는 없는데 서로의 니즈가 맞는다면 예. 교환할 수 있습니다. 저런 경우 말고 반드시 팔아야 되는 네. 그런 경우가 또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저 청약 후 처분 같은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취득세 같은 청약 후 처분은 뭡니까? 아, 청약 조건부 처분. 아, 청약 처분 조건부, 처분 조건부 청약. 청약을 받았는데 기존에 이제 1주택자가 청약을 받았는데 기존 집을 반드시 네, 팔아야 네, 되니까 기존 집을 뭐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팔아야 된다. 아, 이런 조건이 1주택자만 가능한 청약이었는데 아닙니다. 그 1주택자도 네. 그 제가 알기로 뭐 85제곱이 넘어가면 예. 그런 이제 청약을 할 수 있는데 1주택자도 대신 예. 그 1주택을 처분해야 특정한 기간에 그러니까 원래 무주택자만 되는 건데. 아, 그렇죠. 네. 1주택자도 6개월 안에 집 팔면 받아줄게. 아, 네, 그렇습니다. 팔려는 의지가 있다면 네, 네, 뭐 그런 분, 네, 뭐 그런 분들 6개월 안에 팔아서 팔, 네, 팔아야 된다. 네. 안 그러면 그 당첨이 무효라면서요? 네,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팔아야 돼. 급하겠네. 빨리 네, 팔아야 되는 사람이 그런 분들은 이제 교환한다. 선택을 해야죠. 급매로 팔 것인가? 예. 아니면 이런 이제 교환 거래라든지 이런 걸 해서 만약 성사가 된다면 그게 어떤 게 훨씬 더 유리한 건가 판단을 했을 때 이제. 내가 이제 교환 거래가 남는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교환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케이스에도 그 양도세 비과세 차익이 거의 4억 원 정도가 되니까 예. 이거 해도 이제 새 주택 이게 시주택을 교환했을 때 그 교환한 주택은 그 당시 시세로 이제 매입한 게 되거든요. 예. 물론 이거 취득세는 내야 됩니다. 그럼 A 주택, B 주택 갖고 있었다가 네.
A주택을 팔고 네. B주택, C주택 갖고 있으면 또 2주택인데 네. 그건 괜찮아요? 그건 괜찮습니까? 아, 그 일시 그 만약에 이걸 갖고 뭐 또 양도세 혜택을 받고 싶다. 그럼 똑같이 2년 지금 이제 그 처분 기간이 3년. 그럼 이번엔 B를 2년 안에 팔면 됩니까? 네, 3년으로 늘었거든요. 최근에 그 처분 기간이 3년으로 다시 늘었거든요. 일반적으로. 예, 예. 그래서 꼭 3년 안에 팔면 됩니다. 그럼 계속 이제 네. 아니, 그러면 네. 1가구 2주택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3년 안에만 팔면 된다면서요. 네, 그럼 네. 3년 안에 하나를 교환하든 팔든 하나를 네. 팔아요. 네. 그러면 다시 1가구 2주택이 됐잖아요. 네. 근데 그럼 또 3년 안에 기존 집을 또 팔고 네. 그러면 양도세를 안 낸다면서요. 비과세 혜택을, 혜택을 네. 받는다면서요. 네. 그럼 계속 2주택을 계속 유지하는데 하나를 계속 팔면 네. 계속 나는 1주택인 세금만 내는 거네요. 저걸 그냥 이거 하는 거죠. 나는 컵이 지금 내 손에 하나도 없어. 나는 무컵이야. 아니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뭐 그 네. 2주택을 활용해서 이제 절세는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네. 집값이 계속 다운될 때 네. 그런 방식을 사용하면 집값 하락 리스크는 본인이 지는 거겠죠. 집값 하락 리스크야 뭐 언제든 지는 거죠. 네. 네. 원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부동산 법을 이상하게 만들어놔서 그렇습니다. 제가 아이디어 하나 드릴까요? 이러니까 1가구 2주택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2주택을 계속 유지하면서 네. C 팔고 B 팔고 B를 다시 팔고 AB 이렇게 항상 2주택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정 막고 싶으면 그걸 저는 막아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만 막고 싶으면 1주택을 갖고 있다가 새 집 이사가서 2주택을 사죠. 그럼 2주택을 팔아야 되죠. 이거를 한 달 안에 팔 수도 있고 2년 안에 팔 수도 있고 3년 걸리기도 하죠. 그러면 한 달 안에 파는 거와 두 달 안에 파는 거와 6개월 안에 파는 거와 3년 팔 때를 이 세 할인율을 달리 해주면 돼요. 그러면 나 오래 갖고 있다가 2년 딱 맞춰서 팔아야지 하는 분과 나는 1주택이어야 되니까 당장 팔아야지 하는 분이 지금은 혜택이 같잖아요. 그리고 2년 안에 판 분은 세이프. 2년 1일 걸린 분은 중과.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교환이라도 하자는 거 아닙니까? 뭐 한 짓입니까 그게. 그러니 1가구 1주택에서 갈아타기 할 때 원래 살던 집이 남아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빨리 팔면 비과세를 많이 해주고 6개월씩 걸렸어? 그럼 예를 들면 그 차액에서 6%는 내. 뭐 12개월이 걸렸어? 12%는 내. 20개월이 걸렸어? 그럼 20%는 내. 그러면 가능하면 빨리 팔려고 하겠죠. 2년 안 채우고. 지금은 부동산 가격 오를 때는 안 팔고 계속 이러고 있다가 막판에 팔아야지 이러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이런 일 벌어지면 교환 거래하고 그러다 못하면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러니까 일시적 2주택이라도 예. 그 일시적으로 중복된 교집합이었던 기간이 짧은 거와 긴 거를 이렇게 무슨 얘기 알겠죠? 이렇게 계단식으로 뚝 떨어지면 안 되지 말고 그 계산 못하면 제가 해드릴게요. 세법을 그렇게 바꾸면 네.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다. 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마치 이거랑 비슷합니다. 이번에 3년으로 늘렸잖아요. 네. 3년으로 그걸 늘렸는데 그 버스 환승 시간이 보통 30분 내에 갈아타야지만 한 대로 쳐주잖아요. 환승 요금은 안 내고. 근데 그걸 예를 들면 2시간 네. 이렇게 늘려준 셈이에요. 그럼 2시간 동안 어디 가서 밥 먹고 사 마시고 다시 돌아올 때 버스 타도 나는 한 대만 탄 거야 라는 사람도 그 혜택을 주게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 매물로 내놨다가 그냥 빨리 팔리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모든 집주인들은. 그랬다가 3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안 팔리면 2년 반이 걸릴 수도 있죠. 네. 그러나 2년 반이 걸렸으면 2년 반만큼의 부담을 지면 되지. 그걸 2년 안에 팔아야 됩니다. 2년 하루면 죽음입니다. 뭐 그러니까 다들 쥐고 있다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 뭐 그 입법의 취지는 상당히 좋은 의도로 했을 건데 예. 그걸 뭐 못 파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 억울하게 못 파는 사람들을 해준다는 취지긴 취지예요. 네, 뭐 그렇긴 한데 이걸 뭐 양도세 비과세 어떤 이게 절세 포인트로 삼아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요즘은 이 교환 거래로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도 있대요. 아니, 그러니까 상속세. 네, 그러니까 아들하고. 아들이고 아빠다. 네. 그럼 아빠는 12억짜리 집이 있고 네. 나는 아들이에요? 아들이 10억짜리 집이 있다. 그럼 그걸 교환하는 거예요. 네. 그걸 교환하면 사실상 2억을 상속을 한 셈이잖아요. 그런데 예. 이렇게 했을 때는 네. 교환 거래했을 때는 이렇게 할인을 해줍니다. 실제로 2억의 차익이 났지만 네. 할인 30% 정도 할인을 해줘요. 그 할인된 금액에서는 네.
증여 아니 상속세를 안 매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야 그냥 너 10억이지만 내 12억짜리 하고 그냥 바꾸자 하고 바꿔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네. 그 상속증여세 세법 계산할 땐 네. 아버지와 아들처럼 특수관계인일 때는 네. 3억 원과 시세의 30% 중에 네. 적은 거는 봐줍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환 안 해도 아버지 집 12억을 아들한테 9억에 팔아도 돼요. 아 그래도 되고 원래 그래도 되고 원래. 아 그 참고로 이 교환거 가족 교환거래 가족간에 많이 일어나는데 예. 이 가족간 교환거래 때는 그 가격 책정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예. 과세당국에서 뭐 깐깐히 본다고 해요. 다른 거래보다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시세보다 상당히 낮춰서 일종의 그 자식들한테 베너핏을 주게 되면 예. 나중에 이제 뭐 하는 거냐고 예.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걸 왜 이렇게 만들어놔서. 네. 네 아무튼 뭐. 뭐 그런 예 그 약간 네. 일종의 좀 이상한 모습들이 많이 되고 예. 있다는 걸 알려드릴게요. 그런 교환 거래들이 네. 예, 요즘 벌어지고 있다 안 팔리니까 네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많이 해라 그런 거 많이 하지 마라 이런 것들 하니까 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산다 보여주신 거죠. 네. 네. 아 근데 그렇게 교환 거래하면 수수료 중개 수수료 같은 건 안 내도 됩니까? 이게 뭐 방식에 따라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개인 간에 이렇게 둘이 합의서 쓸 수도 있고 뭐 그 중개법인을 통해서 이제 할 수도 있고 예. 하는데 중개사들 통하면 이게 원래 한 번 팔고 한 번 사면 보통은 정상적인 매매 거래는 두 번 거래가 일어나니까 예, 중개사가 와 얼마야 그게? 네. 두 번 이제 수수료가 나가야 되는데 예. 보통 이 중개 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액이 큰 거 기준으로 한 번만 내면 된다고 해요. 중개사를 꼈을 때는. 중개사를 끼면. 네. 근데 양측이 서로 뭐 중개사 필요 없이 자기들끼리 이제 매매 계약을 작성, 교환 거래 계약을 작성하면 뭐 따로 그 수수료를 낼 필요는 없겠죠. 근데 이게 사실 가격에 대한 어떤 악유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했을 때는 좀 분쟁의 소지도 있어서 나중에 갈등을 빚는 경우도 왕왕 있다는 경우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삽시다. 정말 열심히도 사시네요. 정말. 네, 참 부동산 시장에서는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건 막을 수도 없어. 교환거래 막으면 삼각거래로 하고 삼각 막으면 사각으로 하고 하여튼 세금을 아끼려고 뭐 예. 그러는 것 같습니다. 자, 네. 안더스탠딩 장순원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도 잠깐 쉬었다가 예. 7시 45분에 또 돌아올 텐데 네 오늘은 진짜 재밌는 거 할 겁니다. 뭐예요? 또? 노벨 생리의학상. 생리의학상? 뭐 받은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어떤 연구 결과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는지 예. 모르죠. 관심 없습니다. 내가 받을 것도 아니고 뭐. 예,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아, 누가 왜 받았는지 예. 그 내용도 알려주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양자역학 이런 것도 했는데 네. 노벨상을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받는 건가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워볼까 제가,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왜 이런 거를 쓸데없이 우리가 알아야 하느냐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 이제 저처럼 갱년기 지나가면서 나이 들어가는 분들은 이런저런 잡다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안 오척하게?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어디 가서 자꾸 말을 걸고 싶어해. 특히 이제 뭘든 그 뭐 설 때 예. 친척 조카 만나면 네. 대화하고 싶잖아요. 예. 근데 내가 뭐 아는 게 없잖아?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으면 맨날 야 너 취업은 잘 됐냐? 이거 물어봐서 애 마음 상하게 하고 예. 너는 남자친구는 예. 있어? 뭐 이런 얘기하고 그렇지. 신입사원 새로 오면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면 참 좋은데 네. 티타임은 가졌는데 예. 머릿속에 든 건 없으니 남자친구는 있어요? 뭐 이런 소리나 하고 있고 그런 겁니다. 이게 분들이 예. 악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네. 그냥 할 얘기 없어서 할 얘기 교양이 떨어지는 것뿐입니다. 언더스탠딩은 거기에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